네, 출근길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. 이른 시간이지만 일부 지역은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.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.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기온차가 크겠으니까요.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자외선에 잘 대비하셔야겠고요.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. 산불과 같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까지 올라 있는데요.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올라 있고요. 남부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덥게 느껴지겠습니다. 동부 지역은 큰 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4도 나타내고 있는데요.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봄철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. 다행히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. 네,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연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